1번. 자연수 n에 대하여 an이 나오는데 an은 limit x가 무한대로부터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x에 ln x 플러스 k 마이너스 ln x. 근데 이거 우리 많이 봤던 형태입니다. 요런 내용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죠. 요건 바로 정리하면 나누기 하면 분모로 가죠. x분의 x 플러스 k니까 따로따로 정리하면 1 플러스 x분의 k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리하면 ln 1 플러스 x분의 k가 되죠. 맞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x는 위로 올라갑니다. 맞죠? 위로 올라가는데 자 일단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x는 무한대로 가요. 얘는 0으로 간다고. 그리고 얘가 0, 1 플러스 0분의 무한대 꼴이 나왔을 때 얘 요놈과 요놈이 역수일 때 우리는 2라 부른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있어야 돼요? k분의 x가 있어야 돼. 맞죠? 자 k분의 x가 있었는데 원래는 x밖에 못 거든요. 그래서 다시 뭐 해줘야 돼요? k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까지가 정리된 거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얘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도 썼으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리미트 써버리면 이게 뭐 된다? e가 된다. 맞죠? 그러면 얘는 ln e의 k제곱이 될 거고요. 당연히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이제 이거를 역수에서 정리하래요. 그냥 부분분수식이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부분분수식 바로 할게요. 역수하면 n, n 플러스 1분의 2잖아. 맞지? 2는 빼내놓고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고 하나씩 정리합시다.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분의 1,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쭉쭉 날아갈 거고 어차피 마지막 n 집어넣어봤자 n은 앞에 리미트 깔아줘야 되겠다. 맞지? n은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다 날아간다. 맞지? 그리고 n 무한대로 가면 얘 0되죠? 남는 건 뭐만 남는다? 2하고 1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2가 됩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는데 이 gx를 뭐 fx 곱하기 로그 x라고 뒀다. 그때 g'e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미분할게요. 그럼 얘는 g'x는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x 곱하기 밑을 2로 로그 x 더하기 이번에는 그대로 미분이죠. 얘 미분하면 얼마 돼요? 얘 미분하면 x ln 2가 되겠죠? 맞지? 분의 위에 거는 그대로니까 fx 이렇게 뒀게요. 자 이런 식으로 뒀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g'e니까요. 2 집어넣으면 f'e 곱하기 1이죠. 치우고 더하기 밑에는 2ln 2 분의 f2가 됩니다. 자 내가 지금 g'e 값을 문제에서 물어서 g'e를 바로 정리했는데 결론적으로 난 뭐만 알면 된다? f2랑 f'2죠. 근데 항상 하던 거지만 f, 미분하지 않는 값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와요? 분모가 0이 될 테니 분자도 0이 될 거다 해서 나올 거야. 맞지? 그래서 분모 2 집어넣으니까 4 빼기 4 날라가죠. 그럼 분자도 2 집어넣으면 2f2 더하기 4. 이거 0된다 이 말이야. f2는 얼마다? 마이너스 2네. 하나 나와버렸죠. 이미 끝났어요. 맞죠? 자 이제 미분은 값 구하면 되는데 또 미분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식변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치환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지금 그냥 로피탈 바로 써버립시다. 리미트 x가 2로 간대요. 자 밑에 거 미분하면요 2x 마이너스 2 되고요 0 안 되죠. 자 위에 거 미분하면요 곱미분입니다. 자 fx 더하기 x f'x 요거 나오죠. 자 요거 2 집어넣으면요 뭐 나온다? 2 f2 더하기 2 f'2 요게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그럼 얘가 6 돼야 된다는 거죠. 맞지? 얘가 6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또 뭐야? 마이너스 2인 거 알아요. 그럼 얘가 8 돼야 되니까 아 요걸로 알 수 있는 f'2는 얼마다? 4다 이거죠. 맞지? 끝났네요. 그대로 갑시다. 요거 4고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들어가거든요. 빼기 약분하고 나면 ln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답은 2번입니다. 로피탈 쓸 수 있는 거면 무조건 쓰도록 하세요. 그래야 빨라집니다. 3번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하고 나를 만족하는데요. 자, 일단 가는요.
보면 0 되는 놈입니다, 지금. 맞죠? 2분의 1 집어넣어버리면 지수 마이너스 1 더하기 니까 0, 1 되고 1 빼기라면 0 되죠. 아, 이 말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분자에도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 나올 거다? 0 나올 거다, 이거죠. 맞지? 두 번째, 이걸 로피탈 정리합시다. 로피탈 정리하면, 자, 분모 어떻게 돼요?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선생님 해볼게요. X가 2분의 1로 갈 때 분모 정리하면 미분했어요. 마이너스 2에 2의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그냥 F'X죠. 그래서 요거 정리한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뭐 된다? 아까 1 된다 했죠? 2의 0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F' 2분의 1. 요 값이 지금 얼마 나온다? 4분의 1 나온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F' 2분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지금 내가 아는 거는 요 두 가지예요. 여기서는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와 미분한 값에 2분의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나왔습니다. 밑에 거. 무한대도 마찬가지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귀찮잖아. 맞지? 자,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이런 게 있었죠? 얘가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고. 0분의 무한대가 돼야 되죠. 역수로. 그럼 요 놈만 빼볼게요. ln 1 플러스 X분의 3이 있었으면 여기는 3분의 X가 있어야 되죠. 맞죠? 여기 있는 3분의 X인데 실제로 3분의 X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X분의 3을 만들어줬습니다. 됐나요? 그럼 일단 잘 봐. 요거는 뭐가 돼요? E가 됩니다. ln 2는 1이니까 날라가고 x분의 3만 떨어지겠죠. 결론, 얘는 지금 뭐가 남는다? x분의 3이 생깁니다. x분의 3. 이해됩니까? 빠르게 정리한 거죠. 요거 다시 할게요. 극한 썼어요.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0이야. 그리고 이거 역수로 가면 무한대야. 맞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2가 되고 ln 2 나오니까 얘는 1인데 실제로 3분의 x는 없기 때문에 내가 x분의 3을 다시 곱해준 겁니다. 지수에서. 그러면 2의 x분의 3제곱이지만 어차피 얘가 1이니까 얼마? 그냥 x분의 3이에요. 그러면 내가 식을 다시 한번 적을게요. 그럼 요 식 다시 적으면 리미트 x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갈 때 자, 지금 x 세제곱 곱하기 x분의 3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fx-2x 세제곱입니다. 자, 이거 정리하면, 자, 요거 바로 할게요. 3x제곱이죠. 쌤, 이거 날려도 되죠? 요거 3x제곱입니다. 됐나요? 자, 요렇게 되고, 이게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나올 때는요, 지금 뭐가 나왔다? 2가 나왔거든. 그럼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아, 분모가 2차니까 분자도 뭐겠구나. 2차가 되겠구나. 그럼 얘가 2차가 되려면 여기 있는 2x 세제곱이 없어져야 되죠. 아, 요걸 알 수 있다. fx는 일단 2x 세제곱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수 비교했더니 개수가 2가 나왔다. 이 말은 3분의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6x 제곱이 있어야 되죠. 맞지? 그리고 남는 거는 미지수니까 내가 몰라서 잠깐 이렇게 넣을게요. 어차피 조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집어넣으면 a값, b값은 그냥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연립방정식이죠. 자, F2분의 1 갈게요. F2분의 1 가면, 자, 요거 8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고요. 요거 4분의 얼마야? 6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2분의 1A이고 더하기 B입니다. 이거 빵 된다는 거죠. 맞지? 자, 일단 귀찮으니까 다 4 곱하고 들어갑시다. 이거 하면 7이죠. 플러스 2A 플러스 4B는 0이에요. 일단 요런 조건이 하나 나옵니다. 두 번째, 미분한 값에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그래서 얘 미분 한번 해보자. 미분할게요. f'x는 미분하면 6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a고요. 여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자 4분의 6이죠. 그 다음에 요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이거 6 되고 이거 a 되죠. 근데 역값이 지금 뭐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온다 이거죠. 맞나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이제 하나 정리합시다. 요거 지금 얼마야? 2분의 3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됩니다. 맞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 넘어가니까 A는 마이너스 8 되겠네. 됐나요? A 마이너스 8 집어넣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16이죠. 두 개 붙으면 마이너스 9 되고 넘어갔어요. 넘어가면 플러스 9 되고 B는 4분의 9가 되겠죠. 단순 계산이니까 쌤이 빠르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알아낸 거 Fx는 뭐다? 지금 2x 세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4분의 9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x에 1 집어넣으라는 거죠. x에 1 집어넣으면 어차피 개수들 더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x에 1 집어넣으면 8에 개수들 다 읽을게요. 2 더하기 6
빼기 8 더하기 4분의 9가 되고요. 어차피 이거 없어지네요. 4분의 9, 8 곱하면 약분하고 18. 그래서 답은 18입니다. 4번. 그림과 같이 양수 K에 대하여 Y는 K라는 직선이 두 지수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AB라 한대요. 자,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 이 그래프와 얘가 만나는 점이죠. Y는 K가.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해볼까? B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2X제곱에 마이너스라는 게 뭐가 되면 돼? K가 되면 되죠. 이때 X값 구하고 싶다. 그럼 2X제곱은 K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X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K 플러스 1로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 B에 대한 좌표죠. 맞나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K 플러스 1. X좌표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얘도 마찬가지. A좌표도 구할 수 있겠네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K. 뭐 형태가 똑같으니까 금방 되겠죠. 마찬가지에도 X는 밑을 2분의 1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요점 좌표는 밑을 2분의, 자, 2분의 1이니까 역수에서 빼냅시다. 마이너스 빼내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때 요 길이, 요 AB의 길이는 자동 끝났네요. 그럼 AB의 길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거 빼면 되죠. 얘에서 빼면 되는데 모양이 다 똑같아. 그래서 빼기 하면 더하기로 바뀌죠. 2하고 밑을 2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입니다. 두 번째, BC 길이고 합시다. BC 길이는요, 자, B는 Y 값이 K예요. 그러면 요건 잠깐 놔두고, 여기는 K니까요. 요 지점에 Y 좌표를 알아야죠. 그럼 요 지점에 Y 좌표는 X에 얘 집어넣어야 돼요.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C 좌표를 구하려고 2분의 1에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밑을 2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인가요? 맞지? 빼기 1.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Y 값이네. 요거 정리하자.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K 플러스 1 하고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얘는 K 플러스 1분의 1 빼기, 통분합시다.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1이니까, 아, K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K가 되겠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뭐야? 요 점의 좌표예요.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위에서 또 아래 걸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BC의 길이는 K에서 얘를 뺍니다. 빼버리면 당연히 더하기 K 플러스 1분의 K가 될 거고, 얘 정리하면 통분할게요. K 플러스 1 하면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니까 K제곱 플러스 2K가 돼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리미트 K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뭐 써라? BC분의 AC예요. AB. BC는요, 자, K 플러스 1분의 K제곱 플러스 2K이고요. 그리고 얘는 2, 밑을 2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입니다. 자, 본문 써서 정리하면 리미트 K는 0으로 간다. 자, 본문 쓸게요. 얘는 분모 남죠. K, K 플러스 2 하고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K 플러스 1 하고 2 밑을 2로 하는 로그 K 플러스 1 됐나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정리만 하면 되죠. 자, 일단 요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얘 정리할 수 있나요? 얘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얘 정리하면 얼마 돼요? 자, 보세요. 요건 우리 정의죠, 정의. 쌤이 따로 한 것만 안 하지만 K분의 1에다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 이거 올라가면 여기 K분의 1제곱 되죠. 앞에 K분의 올라가 버리면. 맞죠? 그럼 요것도 위치 바꿔서 보기 좋게 1 플러스 K로 바꿔놓으면 맞나? K가 0으로 가버리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밑을 2로 하지는 로그 2고요. 이거 역수하면 ln 2분의 1이죠. 맞지? 그래서 쌤이 저 초록색으로 빼낸 거 이미 알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그냥 바로 빼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할게요. 리미트 K는 0으로 가는데 자 K 플러스 2 하고 2의 K 플러스 1 하고 아까 이건 뭐였어요? ln 2분의 1이었죠. 됐나요?
이제 이거 딴 것들은 정리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부 다 얘 때문이거든. 맞아요. K 영지번호 부모가 0되기 때문에. 영지번호도 이건 0 안 되죠. 영지번호면 얼마 돼요? 이게 2. 2. 2분의 2 곱하기 ln 2분의 1이니까 그냥 뭐 돼요? ln 2분의 1이겠네요. 자, 요거는 3번이 답입니다. 되겠죠?